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시작. 네, 그래요. 오늘 노동절 일을 노동하는 걸 쉬고 그래서 또 쉼을 갖는 레이버데이인데 오늘 일에 대해서 오늘 날짜와 또 뭐 이렇게 맞게 돼서 또 감사를 드려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족하는 삶 우리 오인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전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어떤 남자분이 아주 심한 심장병 수술을 하고 그리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와서 있는데 깼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두드기면서 부드럽게 두드기면서 하는 말이 눈뜬 그에게 말하며 내가 이런 말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간호사니까 내가 물어봅니다. 예, 당신 이 큰 수술 받으셨는데 이 치료비를 낼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열심히 일하셔서 이거 치료할 캐시는 좀 있습니까? 현금은 좀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현금도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을 도와줄 친척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어요. 간호사가 물었더니 예, 예,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 노처녀 여동생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처녀 여동생이라니까, 그러면 복음 전하는 그분은, 노처녀라뇨. 그분은 하나님과 결혼한 분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제 병원 청구서를 제 처남한테 좀 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처남으로 생각.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없어지는 일도 있고 새로 생겨지는 일.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일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여있는 대로 새로운 일들도 생기고 예전부터 있었던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직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텐데 오늘 성경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일과 세상 일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리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또 사역하고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는 하는 일은 세속적이고 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서 오늘도 거듭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오늘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시락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나 되게 되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니까 야, 이분만 계시면 먹을 걱정 없겠다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바닷가로 내보내시면서 가셨어요. 그 이후에 밤이 다음 날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지 않았는데 어디 계실까 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찾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찾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을 여러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여러분 교회에 오거나 예수님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을 찾기 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오늘 여러분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처음 찾는 그 이유와 목적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0절 2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배불렀으니까 또 배고픔을 채우고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답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 여러분 돈 벌지 말라, 밖에나 직업을 갖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여러분 제자들이 해드린 것을 먹었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인들이 자기의 재산과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고 했던 것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다 물질 또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먹을 것을 드시고 모든 것을 소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러면 하시는 말씀 의중이 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드신 것도 다 썩어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쓰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일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그것에 그 물질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주의에 매이지 말라. 그래서 오늘 물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물질 모든 것 차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여기에 매여 있고 여기에 이것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맨모니즘 우리가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물질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물질 때문에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뭔가 발버둥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마냥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 다 필요한 거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물질을 따르고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을 숭배하고 살면 그는 물질 만능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하도록 하기 위한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읽으신 대로 28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물어요. 사람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딱 정답은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분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그러면 생계는 하지 않고 돈 벌지 않고 앞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사처럼 다 그냥 설교만 하고 찬양만 하고 선교만 하고 전도만 하고 이것만 하고 봉사만 하라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만 하고 하는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라 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일을 행하라. 그래야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뜻 성경에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맥락이 뭐냐? 이겁니다. 거룩함.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5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리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라. 다시 말해서 쾌락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쾌락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수입이 적더라도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방법대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효과가 낮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물질, 돈이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하고 따르는 일이 되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돈 벌지 말라, 뭐 일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 아니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 오늘도 나와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직업을 선택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일이냐,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딱 구분이 됩니다. 구별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Providence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린다. 한 영혼을 살린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하게 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생하도록 있게 하는 양식, 그 일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고 있어요. 본문 보세요.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가 같이 우리 조상,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3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거. 이게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 어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 이 떡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군인이 많은데, 군인은 총 들고 사람들을 해치는 일인데, 이거 그럼 이게 일을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군인의 일은 국민의 생명과 나라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군인이 잘못된 명령을 통해서 군인 한 개인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악한 일을 하고 하건 이것은 살리는 일이 아니죠. 나라와 바른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의 명령의 군인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일이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고 바른 명령에 따라오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래서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그래서 우리의 직업 속에서 여러분 이게 그걸 잘 구분하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의사 이런 거 살리는 일이죠. 간호사 일, 그리고 여러분 소방관의 일, 이런 모든 거 오늘 직업에 할 때에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성경 거듭 얘기하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건축하고 여러 가지 집을 짓고 하는 뭐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하는 일의 기준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느냐, 그런 건 여러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로 예수께 나아가.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도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다리를 놓아주는 거. 다리, 브릿지를 놔주는 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일. 이 모든 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오늘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떡,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네가 생명 살리는 일 하면 나도 너를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책임 속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보다 귀중한 존재 아니냐?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한 키를 자라게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누가 돌보지 않아도 들의 백합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라지 않냐? 내가 기르는 거다. 나는 내가 기르는 거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가진 모든 부귀영화 이 꽃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돈이 많고 금이 많았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호위하는 이 시위대를 시위대의 이 방패를 뭘로 만들었냐? 금방패로 만들었습니다. 금이 남아 돌아서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솔로몬의 입은 것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입혀주시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돈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네가 너희들이 발버둥 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하는 게 아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예수 속에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과거에는 이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그 일, 안 좋은 일,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일을,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번다고 해야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창기가 버는 돈, 도둑질에서 온 돈 내 성전에 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엉뚱한 일을 벌여서 나한테 헌금 바친다고 해서 그거 가져오지 말라,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른 일, 하나님의 일, 영혼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일하면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 사람들이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께 오게 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일,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은 들의 꽃도 공중의 새들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할 때 염려 걱정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뭔 사업을 할지, 뭔 어떤 일을 할지, 여러분 그 일 결정할 때 기준이 뭐냐? 살리는 일이냐? 살리는 생명 살리느냐, 더 나아가 이걸 통해서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일이냐라는 것. 여러분, 비즈니스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보세요. 34절 35절 보세요.
그들이 이 떡을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이 떡을 주소서. 우리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오게 해야 된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매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땅에 여러분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이 땅에 온 여러분 지구상에 먹여지는 그 식량분이 얼만큼 나오냐? 120억 명 이상 먹는 것이 매년 나와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그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5초에 한 명씩 어린이가 굶어 죽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상. 왜 그러냐? 어떤 데는 풍성하게 나는데 어떤 데는 나지 않죠. 땅이 황폐해지고 있죠. 통로로 가진 자들이 오늘 우리가 움켜쥐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오늘 우리는 사실 우리 미국에 있으면서 먹을 거 걱정이 아니죠. 사실 살쪄서 걱정. 그거 걱정하지.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사랑으로 나눠주고 또한 베풀면서 생명 살리는 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교회가 구제해야 하느냐. 구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공산주의가 영원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991년 소련 러시아 이 나라가 여러분 완전히 지금 여러분 오히려 더 가난해지잖아요. 똑같이 너나 나나 일을 얼마 때든지 똑같이 나눠 먹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수평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악해서 오히려 뺏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지.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천차만별로 빈익빈 부익부 되는 자본주의는 결국 끝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가진 자들이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건 뭐냐.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자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가난한 자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가 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살리는 방이 뭐냐? 네 손 좀 펴라는 거예요. 네 손 좀 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눠주고 네가 오히려 통로로 쓰여져라.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자기 말 밥그릇에 말 밥그릇에 그리고 옷도 없어서 강부에 보자기에 쌓였어요.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통로가 되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뭐 먹을까? 뭐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일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서브하는 겁니다. 필요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인자를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씀이 깨달아가면서 주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직업, 일하는 일, 교회에서 여러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돈 벌고 하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이 나만 배불리 먹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내가 움켜쥐고 내 자손에게 더 많이 물려주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공하고 거기에 뒀다면 그
그것이 물질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생명 살리는 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일, 이 일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4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따라와야 제자인데 오늘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행한 모습은 본받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님의 제자, 주님 사랑해요 한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직업관에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업, 월급 많이 주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이게 살리는 일이냐,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이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지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하신다? 공중의 새도 드레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시작. 한 번 더. 염려하지 마세요. 시작. 한 번 더. 얼굴 좀 피세요. 시작. 얼굴 좀 피고 그냥 모든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신 분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또 건강 또한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그래서 오늘 3P 드려요. 3P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뜻입니다. Will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으로 위한 일을 해야 된다. 개인 한 명을 소중히 여기세요. 옆에 분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네, 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네, 가까운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 그래서 내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도 변화된 우리가 이웃,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을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일 그래서 선도, 선교도, 전도도, 구제도, 찬양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영혼을 구령하는 겁니다. 그 일,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